아프리카 TV 시청자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좀 눌러주세요 따봉. 근데 여러분 영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태풍이 한 두 배 센다고 보면 돼요. 진짜 와, 셌어요. 저 이때까지 살면서 나도 너도 그렇지. 네. 나 살면서 이 정도로 심한 건 처음 봤어요. 아니 진짜 영 정도가요. 진짜 여기가 바닷가면서 섬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 최외곽이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의 눈 가장 근접할 거야 여기가. 저희가 이제 자고 한 11시쯤? 12시쯤? 그러니까 어제 12시쯤 낮 12시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깼지 소리에 바람 소리에 깼어요. 그 칼바람 소리에 막 씽 하는 소리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네이버 기사라든지 뉴스를 보니까 그 태풍의 영향권이 아직 안 있는 거야. 태풍의 영향권이 지금 0 정도에 다다를 때는 한 3시 정도 돼야 되거든요. 한 15시 정도 돼야 되는데 아니 12시밖에 안 됐는데 이미 지금 바람이 너무 칼바람이어가지고 아니 막 진짜 내가 여보는 그때 살짝 자고 있었고 제가 이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보한테 여보 지금 나가야겠어. 우리 진짜 여기 아파트 무너지게 생겼다. 지금 밖에 보니까 나무가 막 거의 막 넘어지려고 하고 있고 바람도 이렇게 되고 지금 영향권이 아닌데도 이러니까 지금 두세 시간 안에는 우린 피신 가야 된다. 응? 카카오 택시 불러라. 내가 진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보가 아니다 아파트는 안 무너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어. 우리 면봉이 들쳐보고 가야 된다. 여기 모텔이라도 가서 자자. 응? 아니면은 어디 잠깐 저기 커피숍이라도 가가지고 낮은 건물에 좀 있자. 뒤지겠는 거야. 여기가 지금 34층이거든요. 여기 천에 40짜리 아파트이기 때문에 너무 싸구려 아파트라서 아니 진짜 무너질 것 같은 거고 내가 여기 천에 50만 됐어도 안 불안해. 천에 40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빵이한테 막 쩔쩔 매면서 근데 너무 태평하게 자빠져 잔다 우리 여보가? 나한테 막 짜증내는 거야. 여보 안 무너져. 아니야, 네가 이랬어. 아니, 태풍이 이제 오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이제 막 이렇게 태풍이 부니까 흔들흔들거려. 근데 좀 심하게 흔들거리긴 했어요. 왜냐면은 아파트 흔들려버렸어요. 우리가 좀 고층이잖아. 우리가 30몇 층이니까 아파트가 이제 흔들리면은 진짜 물이랑 그런 게 이렇게 진짜 흔들리고 내가, 이렇게 기울일 정도로 막 그랬었거든요. 이거 내가 여보한테 정확히 얘기해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아파트가 너무 흔들렸고 근데 아파트는 어차피 흔들리는 게 그 뭐 내진 설계로 인해서 정상적인 거라고는 하는데 내가 이제 그 밥 먹을 때 멀미가 날 정도로 흔들리는 거 이렇게 내가 어떤 걸 보고 또 판단했냐면 여러분 주라기 그 주라기 공원이라고 여러분들 주라기 공원 1 옛날 영화 있어요. 주라기 월드도 아니고 주라기 월드는 이제 여러분 앞자리 0들이나 9들이 하는 거고 그치, 우리 그치. 앞자리 8들이나 앞자리 7분들은 주라기 공원이 있었지. 주라기 공원 1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지나갈 때 차 안에 있는 물컵이 흔들려요. 그렇지, 그렇지. 물컵이 흔들린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내가 밥 먹으려고 식탁에다 물 떠놓은 게 있는데 그게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라기 공원 1 그게 생각나면서 여보 나가야 된다. 너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얼마나 호들갑을 떨더지 내한테 여보 흔들린다. 방금 느꼈어? 느꼈어?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와 아침 11시부터 있잖아요. 태풍이 그가 3시에 이제 왔어요. 저희 쪽으로 완전히 그때까지 완전 장난. 계속 여보 지금 무너지는 것 같아. 여보 지금 무너져.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던 거야. 내가 그래서 아, 장난이 아니야. 내가 계속 이랬어요. 여보 아파트 흔들거리는 거는 내진 설계를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해놓은 거 흔들려야 지금 잘 지어놓은 거다. 지진이 아니잖아. 바람에 콘크리트 건물이 흔들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천에 40이니까 흔들리지. 천에 50은 안 흔들려. 그래가지고 자꾸 자꾸 창밖에 열면서 이렇게 창밖에 이렇게 커튼 쳐면서 거기에 자꾸 이제 나무 푸는 거 보면서 방 흘렀다 지금 바로 내려가야 돼 우리 지금 빨리 나가자 지금이라도 나가자 이런 거야. 내가 근데 밖에 봐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 전부 다 집안에서 지금 태풍만 다 피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진짜 거짓말하고요. 진짜 거의 어느 정도냐면은 뭐 1분에 한 번 이런 게 얘기한 정도가 아니고 지 숨 쉴 때마다 나와. 그게 지금 빨리 나간다 빨리 나간다 빨리 나간다 면봉이 옆 들이쳐고 가야 된다고. 내가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도 막 아니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파트 흔들린다 이러면서 내가 또 막 그 내 친정 식구들한테 내가 잃을 게 없으면 안 무서울 텐데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방송인이니까 내가 잃을 게 있으니까 무서운 거야. 내가 저 성남 집구석이나 가난했을 때는 뒤지면 끝이니까 불안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여보랑 빨리 같이 나가고 싶은데 우리 여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여보 혼자 나가. 근데 거기서 마음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나가려면은 아니 자꾸 면봉이 너 들쳐고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너 나가려면은 자꾸 나가자 그러니까 아우 야 너 그만 얘기하고 나가려면 네 혼자 나가. 면봉 두고 말했었어. 그러니까 얘가 삐져가지고 잤어요. 삐져가지고 침대도 갑자기 자더라고. 아니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여러분 진짜 물잔이 흔들리고 물잔에 있는 물이 흔들리고 그리고 소변 볼 때 그 변기통 안에 물 이렇게 고여져 있잖아 좌변기에 그 물도 이렇게 휘청거리는 거야. 건물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있어요. 아니 뭘 볼 때마다 이것도 흔들리고 저것도 흔들리고 심지어 소변 볼 때 소변 그 물자 물도 흔들려. 그러면 내가 무사 오금이 저리 안 저려. 그래서 내가 빵이한테 여보 이건 나가야 된다. 여보 응? 지금 나가서 안 죽어도 괜찮지만 응? 여기 있다 죽어버리면 끝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가자. 내가 얘기하다가 여보가 혼자 나가라고 해서 내가 아이고 방송에서 나는 우리 여보밖에 없다 여보밖에 없다 그랬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빵님 너무 해요 하는데 여러분이 아침 11시부터 낮 3시까지 그걸 들어봐. 1초 간격으로. 나는 그때 간디였어. 간디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다 삐졌을 거라고 하잖아요. 여보가 말을 잘못했어. 아무리 옆에서 내가 그렇게 귀찮게 했더라도. 근데 어쨌든 여보는 자고 있었는데 내가 자꾸 이제 얘기하긴 했거든. 나가자고. 아 내가 여보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나 혼자 뛰쳐나갔지. 카카오 택시 불러가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여보랑 같이 살려고 뒤지는 저 진짜 너무 무서웠어.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이 흔들리니까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그 시간.